안녕하세요. 네. 네. 오늘 이제 코어 밸런스 운동 하나 알려드릴 건데. 네. 굉장히 쉬우니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. 네, 쉬워서 따라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따라하십시오, 여러분. 네. 네. 노유미 얼굴만 보지 말고. 네발 들이셔서 네. 하시는데요. 너무 팔을 넓게 벌리시고 좁게 벌리시는 게 아니고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왼쪽 팔, 오른쪽 팔을 띄고 다리도 일자로 너무 꺾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. 이 눈높이만큼만 올라와 주시고 다리도 이 정도 올라오신 다음에 만났다가 다시 뻗어주시고 버드 도구 자세가 약간 병영되게 복부 운동까지 하는 거네요. 네. 이때 코어 밸런스가 없으면 몸이 흔들릴 수도 그쵸. 있겠어요.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실 때 너무 허리를 다시 막 당긴다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 살짝만 그냥 팔만 만났다가 다시 가시는 거예요. 팔만 만났다가 다시 갔다가 이 동작을 밸런스 잡으면서 한쪽 딱 20회씩. 20회. 네. 그리고 이제 3세트 정도만 하시면. 굉장히 땀도 많이 난답니다. 네. 먹어서 땀 날 것 같아. 자, 안원중입니다. 네. 샬롬. 당신의 건강증, 건강증도 안원중입니다. 자, 요즘에 여름이잖아요, 여름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정말 핑계거리를 많이 댄다면 헬스클럽 갈 시간이 없다, 바쁘다. 그때 그 세계적인 그 원어들 보면요. 몸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.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가장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깨알같이 제 복부를 자랑하면서 또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복부 상태 괜찮죠? 네, 괜찮은데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, 여기 외복사근. 그래서 크런치인데 외복사 크런치를 할 건데 동작은 어렵지 않아요. 그냥 편하게 누우세요. 누울 때 이쪽 다리는 바닥에 닿아야 되고요. 이쪽 발은 이렇게 붙여서 이쪽 발은 이어주시고 이쪽 발은 세워주세요. 그 상태에서 이 손을요, 이 복부 옆부분에 갖다 만져보는 거예요. 왜냐면 여기에 손을 대면은 느낌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알 수 있거든요. 그 상태에서 일었을 때 목을 너무 당기면은 경추에 몰려니까 이 손의 의미는 이 머리를 받치는 거예요. 목 아프지 말라고. 그리고 눈은 저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직각의 천장을 호흡을 뱉으면서 후 내릴 때 천천히 이때 내가 배에 근력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왼손은 거들 뿐 자 왼손을 이렇게 밀어서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 진짜 하시면 여러분 그 우리 급하게 뭐 먹고 나서 복통 오듯이 이 복부의 느낌이 굉장히 짜릿짜릿하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정해준다면 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느낌상 호흡을 마시고 20개 정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 20개 3세트 정도 하시면은 저만한 복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살 없는 복부 외복사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